오늘은 맨발 걷기가 나를 살렸다의 저자 박동창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에게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를 이끌고 있는 박동창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그 작가님 이제 이력을 보니까 이제 그 기업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일을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폴란드에서 이 맨발 걷기의 중요성과 그전 가치를 깨닫고 전파하고 계신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평생을 금융인으로서 살아왔습니다. 금융인으로서 살아오면서 저에게 주어진 소명은 우리나라 금융회사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글로벌 금융회사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된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젊을 때부터 헝가리, 폴란드에 나가서 은행을 만들고, 인수하고, 실제 경영하고 하면서, 금융인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그 과정에 이제, 외국에서 일을, 수많은 그 외국인들 데리고 일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성취도 많지만은,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 스트레스와 고뇌로 밤잠을 못 이루고 또 그러다 보니까 건강도 해치게 되고 그래서 어느 날 폴란드에 있을 때 병원 의사로부터 당신 이렇게 일하다가는 죽는다. 이렇게 일하다가 일찍 죽을 것이냐 아니면은 일덜 하고 오래 살 것이냐 그걸 결정해라. 이렇게 경고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의 그간 수치는 무려 107까지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책상에서 일어나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마침 한국의 TV 프로그램에서 간암 말기에 폐 림프까지 전이된 분이 병원에서 강제 퇴원을 당했어요. 그래서 한 달밖에 앞으로 이제 못 산다. 그래가지고 퇴원을 했는데 바로 마침 집 뒤에 청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왕 죽을 바에 청계산 가서 그냥 맨발로 죽겠다. 그래서 신발을 벗고 청계산에 가서 매일 맨발로 걷고 놀고 쉬고 했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죽기는커녕 갈수록 쌩쌩해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몇달 지나서 병원을 가보니까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 제가 그 TV 프로그램을 보는 순간에 아, 저 맨발로 걷는데 뭔가 사람들이 모르는 비결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저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이 거기 있을 것 같다는 그런 통찰이 왔습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제집 뒤에 있는 거대한 까바티 숲이라는 900헥타르가 넘는 숲을 맨발로 걷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매일 그래도 저도 살아야 되니까 하루에 한 시간 반을 신발 신고 맨발, 산책을 했지만은 제 건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맨발로 걸으면서 저는 엄청나게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다 치유되고, 놀라울 정도로 빨리 회복이 돼 나갔습니다. 그래서, 자, 이 맨발로 걷는 것을 세상이 이게 어떤 이치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치유가 되는가, 그거를 아무리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도 한 가지의 정보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례도 없었고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은 나 혼자만 이렇게 건강해지면은 이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거를 알려야 된다. 그래서 그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책을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숲에 들어가서 그때그때 단상을 정리하고 저 나름대로의 치유의 메커니즘을 기록하면서 2006년도에 최초의 맨발 걷기 책인 맨발로 걷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써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맨발 걷기를 전파하는 그런 새로운 사명을 갖게 됐습니다. 아까 금융인으로서의 글로벌 금융회사로서 도약시키겠다는 것이 저의 제1의 소명이었다면 맨발로 걷는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은 저에게 주어진 제2의 새로운 소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지금 헌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그 폴란드에서 어떻게 보면 죽을 뻔한 그 위기 속에서 맨발 걷기가 이제 작가님을 살려서 지금 그렇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국민 운동까지 오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 맨발 걷기 딱 하면은 솔직히 저는 저도 이제 과거 해본 적이 있긴 있거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산길 내지 숲길을 이제 맨발로 걷는다? 자갈도 많고 돌도 많고 뭐 나뭇잎 솔잎도 우리나라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발이 너무 아프지 않나? 이런 우려 때문에 못 하시는 분 많은 것 같아요. 어떤가요, 실제로? 자, 그런 편견, 고정관념이 이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다치지 않게 신발 신고 살아라 네.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네. 그래서 신발 벗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 우리가 등산도 같은 데 가보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길이 깨끗해요. 길이 깨끗하고 이제 풀서프로만 안 들어가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다니는 길을 맨발로 걸으면은 일체 위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맨발로 걸으시면 본능적으로 길 1m, 2m 앞을 주시하게 되기 때문에 혹시 위험물이 있어도 피해가게 되고요. 제가 지난 2016년도부터 서울 강남의 대모산에 맨발 걷기 숲길 힐링스쿨을 개설해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까지 7년 반을 해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수천 명의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다녀갔는데 한 번도 다친 적이 없어요. 누구나 다 처음 맨발로 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3시간 정도 같이 맨발로 걸으면서 아무런 고통 없이 정말 행복하게들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지금 그런 겁니다. 네. 몰라서. 이거를 알려드려야 된다. 그런 소명을 갖고 있는 거죠. 예. 아니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내가 이제 그렇게 치유가 됐고 몸이 좋아진 느낌이면은 나만 해야지. 나만 하면 되지 뭐 굳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가면서 이거 좋으니까 해봐라 해봐라 뭐 돈 받는 것도 아닌데 네.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정확한 이름이 이제 맨발걷기 국민운동본부 맨발걷기 숲길 힐링스쿨 예. 이걸 이제 운영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예. 어떻게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시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처음에는 뭐 단순한 자 제가 2006년도에 맨발로 걷는 즐거움 이런 책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책을 보고 대전에 우리 기업인인 조홍래 회장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같이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 이 맨발로 걷는 게 너무 좋은 것 같다. 네. 그러면서 이제 대전 개족산에 14km 임도에다가 황토를 깐다는 네.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면서 아, 이 맨발로 걷는 게 이게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고 막 이렇구나. 이러면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책만 썼다고 그냥 알아서 하시라 이게 아니라 네. 제가 이제 은퇴하고 2016년도부터 자, 이제부터는 그럼 본격적으로 직접 가르치고 계몽하고 해야 되겠구나.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집에서 가까운 그 대모산 너무나 아름다운 산입니다. 어머니 품과 같은 그런 산이고요. 가면은 항상 푸근한 엄마 품에 네. 안기는 듯한 그런 산이었고 길도 항상 그 촉촉하고 감미롭고 이래가지고 자 여기서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처음 2001년도에 청계산 이주선 씨가 간암을 맨발로 걸어 치유된 사례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폴란드에서 맨발로 걸어서 불면증이 치유되고 간내 여러 어려움이 치유되고 그리고 일상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소된 네. 그런 사례 두 사례 이외에는 네. 특별한 사례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대모산에 저희 맨발걷기 숲길 힐링스쿨에 일반인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놀라운 치유 사례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성 두통으로 네. 막 그 진통제를 19알, 20알까지 먹어야 되고 마약성 진통제까지 먹어야 했던 분이 어쩔 수 없어가지고 병원에서 대형 뇌수술까지 받아요. 그 9시간 동안에 뇌수술까지 받았는데 수술은 잘 됐는데 끝나고 나니까 또다시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진통제를 먹어야 되고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네. 대모산 집 밑에 대모산 밑에 집이 있어가지고 매일 등산화 신고 이제 산을 다녔어요. 그래도 치유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산에 갔다 온 파김치가 되고 이런 상태였는데 마침 이제 맨발 걷기 숲길 힐링스쿨이라는 현수막을 보고 찾아왔어요. 같이 이제 맨발로 걷기 시작했어요.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그동안에 집에 있던 그 많은 진통제를 한 알도 그동안에 안 먹은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통증이 다 가셔버린 네. 겁니다. 야. 거기다가 또 한 가지는 10년간 족저근막염으로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족저근만큼 통증이 없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런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모든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다 해소됐고, 또 다른 한 환우분은 여성분인데 유방암으로 이제 수술을 해서 치료가 됐는데 또다시 재발이 됐고 갑상선 쪽에 암 종양이 또 3cm가 또 발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맨발로 걸었는데 두 달 만에 그게 1.6cm로 떨어진 거예요. 1.6cm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 아토피 피부염으로 막 이 배에 있는 데를 막 긁어가지고 막 습진, 막 진물이 계속 났던 여성분이 다섯 번을 딱 맨발로 걷고 아토피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그런 현상들, 그리고 혈액암으로 이분도 암이 이제 처음 치료받아가지고 이제 저 치료가 됐는데 또다시 2년 만에 또다시 재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암을 하고 있는 과정에 저희 맨발 걷기로 와가지고 딱 두 달을 맨발로 걸었는데 암세포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만 더 보자고 이제 여기서 병원에서 그래가지고 한 달 있다가 암세포가 없으니까 또 항암도 중단하겠다 이제 이렇게 된 케이스들. 그리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은 그 충수암이라고 있습니다. 가성점액증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복강 내에 암세포가 잉크가 팍 퍼지듯이 퍼지는 그런, 그러니까 이건 치료가 불가능한 거예요. 수술도 불가능하고 약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이제 죽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는데 저희 대모산에 맨발로 오셔가지고 같이 맨발로 걷고 하루에 4시간 5시간을 맨발로 걸으면서 5개월 후에 암세포의 반이 없어지고 나머지 반은 크기가 줄고 그리고 9개월 만에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막 이런 현상들이 계속 생긴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남한테 안 알리고 갈 수 있어요? 전 지금 많은 국민들이 암으로, 고혈압으로, 고혈당으로, 막 심혈관 질환, 뇌질환 환자 수들은 막 넘쳐납니다. 이 사람들에게 맨발을 알려야 된다. 그런 소명이 막 불타는 거죠. 우리 같이 오신 회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맨발로 걷는 저희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에는 첫째가 이타행정실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활동을 하자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우리말은 아닌데 아프리카에 우분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분투. 우분투라는 것은 나 혼자 행복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가 같이 행복해야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것이다. 그리고 우분투 정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고유의 그런 홍익인간 정신,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지금 활동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아,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신 것 같은데 또 질병도 낫게 하시고, 혹시 그 거의 수만 명의 사람들을 보신 거죠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예. 아, 혹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작가님께 이제 회장님께 막 되게 고마움도 많이 표현했을 것 같고 정말 듣고도 믿기 어려운 얘기도 많이 들려주셨을 것 같은데 혹시 가장 감동적인 뭐 이야기들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뭐 너무나 많아서 지금 우리 대모산에 제가 틈날 때마다 이제 올라갑니다. 잠깐 저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도 가서 핸드폰을 할 수 있는 일은 좀 뒀다가 산에 가서 해요. 그리고 길게 통화해야 될 일도 대모산에 가서 통화를 하고 그 땅을 밟으면서 이제 하죠. 그러면은 많은 우리 회원님들이 지나치십니다. 그리고 다 인사하시고 막 본인의 그 감동적인 치유의 스토리들 뭐 이런 이야기들 막 매일 하니까 저는 그냥 행복하기 그지없습니다. 막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요. 뭐 예컨대 어제만 하더라도 한 분이 막 인사를 해요. 처음 뵙는 분인데 이천에서 오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당화혈색소가 10일이 넘어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항상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선생님의 그 저기 진료를 받고 있는데 맨발로 걸은 지 열흘 만에 병원에 갔더니 그 깐깐한 선생님이 이렇게만 하시면은 치료될 수 있습니다. 칭찬을 막 엄청나게 받았대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이 유방암, 난소암, 여성 환우들 참 많습니다. 그런 환우들
이제 어떻게 하는가 이제 뭐 상담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 말씀드리고, 그냥 대모산, 뭐 여러 다른 저 좋은 숲길들도 그렇지만은, 대모산은 많은 치유 사례들이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그분들만의 예외적인 현상들이 아니다. 맨발로 걷는 우리 모두가 치유된다. 네. 그러니까 치유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설령 병원에 치료를 받으시더라도 맨발로 걸으시고, 또 치료 안 받고 자연치유하시겠다. 그래도 맨발로 걸으시고, 그냥 맨발로 걷는 것은 보약이다. 네. 다만, 큰 병을 가지신 분들은 하루 종일 맨발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는 종일반이라고 그래요. 종일반. 우리 종일반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우리 김해 지회가 있는데 그 김해 지회에 분성산 그 황토길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최근에 막암 치유 사례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두달 만에 뭐 전립선암이 치유됐다, 간암이 치유됐다, 유방암이 치유됐다 막 이런 사례들이 계속 올라와서 우리 그 지회장들이 이제 연수하는 그 1박 2일 프로그램에서 김해 지회장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치유 사례가 계속 올라오냐. 그랬더니 그 우리 김해 지회장, 김천택 지회장이 저희는 맨발 걷기 종일반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일명 집중 치유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침에 다 오시라. 가능하면은. 그리고 도시락 싸오시라. 그래서 보통 9시 정도에 이제 산에 오셔가지고 같이 한 3시간 정도 맨발로 같이 걷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이제 도시락 다 펴놓고서는 이제 나눠 먹고, 그러면 그 한 시간 정도 서로 치유되는 몸이 좋아지는 과정, 또 혹시 어디 안 좋은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서로 이제, 토론하고 서로 막 응원하고 격려하고 하다 보면은 막다 에스컬레이트가 되는 거예요. 다 고양되는 거다. 그렇게 하고 오후에 다시 서너 시간을 맨발로 걷고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가고 또 다음날 오고 이러다 보니까 치유되지 않는 병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다 치유된다 그렇게 해서. 자, 이런 뭐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예.